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바람에 그리움이라도 실려 있는 걸까요? 제법 선선해진 바람결에 문득 그리운 얼굴들이 떠오르니 마음은 어느새 오래전 그 길로 향합니다. 절로 제 발길이 닿은 곳은 공주. 오늘 제가 공주로 온 까닭인데요. 저만 좋은 건 아닌가 봐요. 물건 좋고 인심 좋고 또 사람 좋고 또 관광도시라 여러 군데서 많이 들어와서 사람 많이 만나보고 좋아요. 살기가 표정만 봐도 정말 좋아 보이죠? 과거와 현재 시간이 공존하고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 있는 공주는 언제 만나도 설레는 곳입니다. 오늘 유독 더 기대가 되네요.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147 골목 상인회 준비위원회 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상인 여러분에게 오늘 최주봉이가 음악 신청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따뜻한 인심 가득한 공주에서는 마음에 이만하면 충분하다 싶은 만족을 느끼게 되는데 그건 아마 사람들 때문이겠죠. 오늘 공주를 걸으며 그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풍경을 가로질러 다리를 건너봅니다. 이렇게 보니 공주 풍경이 조금 달라 보이는 것이 이전과 다른 시선으로 보는 재미가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MBC 테마 기행길. 오늘은 다리 위에서 인사드리는 최주봉입니다.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죠?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충청남도 공주입니다. 화려함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삼국시대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도시 공주. 네. 네, 아직도 이 천년의 이야기가 내려져 오고 있는 공주 속으로 한번 제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으셨습니까?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레디 고! 높고 낮은 산줄기 구름 사이로 금강이 따라 흐르면서 비옥한 땅을 만들었으니 이곳이 바로 백제의 수도 웅진, 지금의 공주입니다.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백제의 문화와 예술을 꽃피웠던 이곳, 지금의 공주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볼수록 더 알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아, 예. 아, 반갑습니다. 행복한 공주를 위해 뛰는 최원철 시장입니다. 이 공주는 올 때마다 항상 새롭게 변하는 걸 제가 피부로 느껴요. 아시는 바와 같이 네. 공주는 역사, 문화,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공주 국립대로 돼 있습니다만은 전신이 공주 사대였었고. 예. 또 공주 교대가 있었고, 그렇죠. 또 이제 충청권의 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네. 공주로 많은 인재들이 몰려왔었습니다. 유학을 왔지요. 전국에 또 선생님을 지망하셨던 선생님 후보자들이 예. 공주 사대와 공주 교대에서 또 수학을 하셨던 그런 아주 교육도시. 교육도시의 면모를 한껏 자랑하셨는데 사실 공주는 역사와 문화도 빼놓을 수 없지요. 이곳 공산성이 그 상징적인 장소로 올해는 백제의 꿈을 그리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저녁에는 이제 이 미디어 아트쇼가 있습니다. 예. 7시부터 이제 매일? 매일 저녁에. 그래서 볼만해요. 한 20분 정도 이렇게 연출되는데. 공산성은 시대마다 불리는 이름이 달라졌지만은 1500년을 넘게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공주의 모습이겠지요. 그런 공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야,
아, 이게 금강이죠? 예, 금강입니다. 저 앞에 보는 저 금강회 저게 아마 이번에 대백제 축제 때 예, 이용하는 예. 모양이죠? 네, 지난 9월 23일 날 개막을 해서 네. 10월 9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번에 69회 백제 문화제였었고 대백제 세계와 통하다라는 큰 주제로 예. 문화강국, 해상강국, 백제 이 문화 해상 역할을 아주 제대로 한번 연출해 봤습니다. 여기는 춘하추동 항상 무슨 이벤트가 있고 축제가 있죠. 예. 그렇죠. 그 1월에는 공주의 특산물인 공주 알밤 축제를 좀 박람회로 이렇게 좀 더 크게 만들어서 1월 달에는 축제를 하고 있고 네. 또 4월에는 봄에. 동학사에서 벚꽃 축제가 있고 아, 예. 또 갑사의 황묘화 축제 네. 또 5월에는 석장리에서 구석기 축제가 있습니다. 구석기 예. 예. 또 6월 7월에는 유구 색동 수국 축제라고 해서 예. 아주 성황리에 잘 치러졌던 그런 행사도 있고요. 또 지금 말씀드렸던 9월 10월에 백제문화제가 이렇게 공주에서는 예. 아주 춘하추동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와도 여기 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다 항상 존재하고 있네요. 예, 이 공주에 오면 또 하나 공주하면은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친환경 생태 미술 작품이 전시된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은 숨은 보석 같은 곳이에요. 예술 작품으로도 공주가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연미산이면 이 제비꼬리 같은데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명승지로 지정이 돼 있고요. 네. 소재도 이제 친자연적인 소재를 활용해서 네. 미술 작품을 자연에 그대로 이렇게 전시하는 그런 금강 국제 자연 미술 전이 예, 진행이 되고 있고 비엔날레로 승격이 돼 있습니다. 아 비엔날레로 승격됐어요? 예, 예. 어 그래요. 자, 또 이제 공주에 오면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게 이 산성 시장이 또 뭐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시장인데 거기 또 오셔가지고 안 가시면 안 되잖아요. 한번 가보시죠. 시장님이 거길 또 저를 안내해 주실 예, 것 같아서 예. 지금 말씀 여쭈는 거예요. 한번 가보시죠. 예, 예. 예, 예. 공주의 대표 시장이자 산성 아래 자리에서 이름도 산성 시장인데요. 매달 1일과 6일 장날이면은 골목이 부쩍부쩍 분주해지고 빛깔 좋은 물건들이 좌판에 오릅니다. 아, 물건 좀 보세요. 이래서 충동 구매 좀 하나 봅니다. 공주 사람들 참 좋겠어요. 물건 좋고 인심 좋고 또 사람 좋고 또 관광도시라 여러 군데서 많이 들어와서 사람 많이 만나보고 좋아요 살기가. 그래서 우리 그 저기 사람들이 이제 시골에서 살고 싶어하면 공주 선택하면 공주 살기 좋아요. 특히 여기 산성시장에 가면 뭐 재미난 게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뭐 재미난 거 있어요? 뭐? 잠시 후에 보시면은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겁니다. 무슨 또 이벤트 준비하셨어요? 아, 좀 조금 이따 한번 짠 하고 한번 보십시오. 짠 하고 하면 뭐가 예. 또 야, 짠 하고 나타나실 겁니다. 아니 기대가 되는데요. 예, 예, 아, 시청자분들이 무척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뭐가 짱 하고 나타난다는 뭔가 짱이 시청자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소고마 미소고마 공주의 그 미소 산성시장 먹자 골목 기본을 다 지키네 미소고마 미소고마 공주의 그 미소 산성시장 먹자 골목 기본을 다 지키네 춤추는 거 보고 반했네. 어떻게 일사불란한 게 딱 음악이 나오니까 그냥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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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따라 사도 말았는데
아, 이거 재밌네. 이걸 어떻게 누가 발상해요? 시장 활성화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해서 한 3년 전부터 그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율동으로 한 건 한 1년 정도 되고 1년 있습니다. 1년 정도? 예. 이거 외국으로 수출해도 되겠는데? 아유, 이건 저 K컬처. 공주 컬처. 어, 공주 컬처로 예, 해서. 예, 아, 진짜 그래요? 예, 나 이거 예. 이렇게 춤추는 거, 더군다나 시장 상인들이 예. 일사불란하게 의상, 저 유니폼 입고 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앞치마 입고. 우리 이 여사장님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그렇죠. 체력적으로도 조금 어려움이 있으셔서 중간중간에 율동을 좀 하시면서 기분 전환도 하시고. 아무튼 재밌어요. 예. 머릿속에 꼭꼭 예, 예, 예. 기억이 되네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시장 골목이지만 오후 2시만 되면은 모두가 춤추는 삼성시장. 시장 찾는 재미가 하나 더 늘었어요. 상인들은 어떨까요? 이 춤을 추신 후로 여러분들한테 온 영향이 어때요? 사실은 제 몸이 좋아졌어요. 아, 몸 좀 좋아졌겠죠. 좀 날씬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정도 날씬한 거지 뭐. 아, 몸이 좀 좋아졌다. 네, 그리고 시장의 활성화가 넘치고요. 아, 시장의 활성화가 넘친다. 상인분들이 미소가 틀려졌어요. 아, 상인분들이 네. 미소가 달라요. 네, 그리고 상인들이... 고객님들이 미소도 틀려지고. 그렇죠. 일단 네. 상인분들이 먼저 미소를 띄워야 돼. 아, 네. 다들 자기 가게 안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옆집, 앞집 서로 만나서 웃고 떠들고 마주보고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없었지. 솔직한 얘기. 옆에 바로 앞에 바로 아니면 주변 다 서로 다 친해졌어요. 조금 이렇게 서먹하던 사이도 다 친해져요. 야,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네. 네. 맞아요. 그 협조하고 네. 협동하고 네. 단합되고. 네. 중간에 말다툼을 했다가도 두시대만 서로 쳐다보고. 맞아요. 말 안 해도 사회가 돼요. 그렇죠. 여기 오고 싸우는데 나 춤추는데 이씨 이거 이씨 이러면 안 된다. 부부는 밤에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2시에 이루어져. 맞아요. 좋은 말씀이네. 부부는 밤에. 네. 낮 2시는 우리 가게와 손님들하고 손님들과. 시장하면 방앗간 아니 떡집을 지나칠 수 없잖아요. 또 지역마다 특색 있는 떡이 있으니까 공주의 떡은 어떤지 맛을 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나가다가 예. 달콤한 향기가 어서 흘러나오길래 어디서 달콤한 맛이 흘러나오는데 바로 이 집이었어요. 출처가 이 집이었어.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풀었죠. 앉으시죠. 예예예. 예. 떡을 종류가 꽤 많네요. 예예. 떡 다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지 아세요? 40가지 이상은 되지 떡이에요. 40가지. 예예. 그걸 기계로 만드시는 아니에요? 아니 저희는 다 수작업입니다. 손수 떡을 만드는 일은 벌써부터 가업을 잇고 있는 아드님 몫인가 본데요. 여기에 따님까지 온 가족이 함께 떡을 빚고 있어요. 그래서 달콤한 향이 풍겼나 봐요. 따님은 엄마 아빠하고 합류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이제 한 4-5년 정도 됐어요. 4-5년? 네. 뭐 잘 만들 수 있겠네, 그죠? 저는 이제 약간 저희는 업무 분담도 이쪽 있으니까 떡을 만드는 거는 아빠, 엄마, 아들. 떡을 저는, 만드는 거는? 예. 그럼 따님 뭐 할 거? 뭐 저는 할 거? 더 많죠, 막 포장, 택배, 떡 쓸어, 막. 아, 그런, 그게 맞아. 그게 또 일이 큰 일이지. 그런 일들이 더 많아요. 떡은 그냥 계속 만들면 되는데 저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것도 부지런해야 되겠네. 네. 예? 발품을 해야죠. 막 또 붙여야 되고 전화 받기도 하고. 예, 맞아요. 이거 포장도 해야 되죠. 네. 손님 오신 거 받기도. 아, 네. 정신이 없는데. 아니, 모든 역할은 큰 역할을 한다.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아빠는 뭐 하세요? 사실은 제가 간을 조금 잘 봐야 될 거. 아니, 또 그럼 매번 떡을 만드시고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맛을 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떡, 이게 탄수화물이라서 살도 찌 물을 거예요. 근데 살은 안 찌셨어. 예, 전 근데 살이 안 찌더라고요. 응. 떡을 많이 먹는데도요. 아버지는 아들이 떡 만드는 고된 일 대신에 다른 길을 선택하길 바랬지만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 아들은 일찍부터 떡 만드는 일에 뛰어들어가지고 지금은 상당한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저한테 너무 든든하다며 아드님 자랑을 슬쩍 하더군요.
거기에 야무진 딸도 손을 보태가지고 분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데 손발이 척척 맞는 가족이 공주의 명물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포부도 남다를 것 같아요. 저는 포부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저는 돈은 저희 남동생이 좀 욕심이 있는 것 같고 저는 돈 욕심보다는 이게 아 뭐랄까 정말 최고가 되고 싶다. 진짜 이쪽에서는 내가 정말 내가 여기를 떡집을 한 이상 진짜 최고가 되고 싶다. 정말 좋은 떡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커요. 작년 그 떡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그 꿈에 한 걸음 다가갔는데 보기에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작품같이 아름다운 떡을 만들어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내는 떡이라 그 의미도 더 클 텐데요. 일단 맛을 좀 봐야겠죠. 와! 저희가 오늘 아침에 만든 떡입니다. 어,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떡 임절미도 와 있네. 어, 야, 어떤 게 어떤 것이 지난번에 상 탄 거예요? 대상 이게 대상? 예, 예. 아, 그러니까 알밤이 들어간 임절미. 네 맞습니다. 오, 그 속에는 팥 네, 뭔가 맞습니다. 그 팥이에요? 예, 예. 이게 임절미 아니야? 맞습니다. 예, 맞아요. 와, 이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선호하던 그리고 아꼈던 향수에 젖은 떡이 임절미예요. 우리 혹시 따님이 임절미에 대해 유래를 알아요? 아, 네, 알아요. 아빠한테 배웠어요. 어, 뭐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인조께서 여기 공주 공산성으로 피난 왔을 때 네.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진상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어떤 한 백성이 진상을 했던 떡이 있는데요. 근데 그 떡을 맛보고 너무 맛있다. 이 떡이 참 절미로구나. 오. 이렇게 해서 근데 그때 당시 그 떡이 이름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아 그냥 임씨의 성을 가진 백성이어서 임절미가 되었는데요. 이제 지금은 이제 발음하기 쉽게 인절미로 유래가 된 거예요. 아, 인절미, 임절미. 네. 그 유래가 깊은 그 떡을 제가 공주에 와서 좀 맛을 보네요. 야, 오랜만에 이제 임절미 먹어봅니다. 아. 이제 콩고물에다 딱 이렇게 묻혀서 먹을 때 옛날엔 간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네. 큼직한 알밤에 달콤한 소가 가득한 공주 알밤 인절미 한 입 베어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이 느껴지는 건 아마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겠죠. 아버님의 꿈은 뭐야? 아버지 소망. 어머니 아버지 수작업을 다 완벽히 배워서 오. 그대로 맛을 그대로 맛을 네 누나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게 뭐예요? 아,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다는 두 남매의 말씀을 시청자님께 듣고 계십니다. 아, 아버님은 어떠세요? 어쨌든 뭐 최대한 저도 노력을 많이 해야죠. 우리 가족이 다 해야 되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네. 떡집이 뭐 하루 이틀에 끝날 건 아니고 오래오래 아들, 딸이 다 이어간다고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멋진 떡집 만들어주시고 멋진 떡을 팔아서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떡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번창하시기 바라고 온 가족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공주에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전통 술을 빚는 그런 집이 있대요. 그래서 요즘에 그 전통주를 빚지 않잖아요. 그리고 흔치를 않아. 그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흔치를 않으니까. 그런 분이 이 공주에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러 좀 찾아가고 있어요. 은근히 풍겨오는 술 익는 냄새. 아, 여기네요.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어요. 지금 밑술이에요. 이 밑술을 갖고 오늘 두 번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술 빚는 최유만이라고 합니다. 예. 예. 이쪽이 사장님 같은데 다. 반갑습니다. 예. 백제 문화 지킴이자 술 빚는 최유만 대표입니다. 공주시는 유네스코 지정 평생 학습 도시로 지정을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주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특성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평생 학습. 그래서 거기 수강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우리술, 네.
흔히 말해서 전통주라고 하는 것을 네. 빚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통주이면서 백제의 뿌리를 두고 있는 백제술을 빚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지금 강의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걸 들은 적이 없거든요. 네. 이 전통주는 굉장히 쉬워요. 아, 쉬워요? 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혹시 모르셔도 같이 하시면 네, 즐거울 네. 수 있습니다. 네. 백제 시대 즐기던 술을 직접 만들다니 시간을 거슬러 가는 느낌이에요. 걸쭉해질 때까지 기대야 하는데 저에겐 쉽지 않으니 백제 전통주를 재현해낸 대표가 새삼 대단해 보이네요. 여기 토박이인 공주 시민으로서 되게 자랑스럽죠. 예, 백제술 만드는 자체 시작하신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긍심도 계시고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자랑스러운 선생님이세요. 되게 뿌듯해요. 누구는 뭐 이런 걸 하면은 본인이 뭔가를 만들어서 하면 자식을 내놓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좀 그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언가를 보여주는데 자 선생님 야, 이게 또 뭐예요? 이것은 이제 완성된 술인데 아, 완성된 술? 여기 보시면 6월 3일 날 당근 술이에요. 6월 3일. 네. 7월 3일, 8월 3일, 어? 9월 3개월 넘었네. 네. 이렇게 해서 백제술은 저온에서 오랜 기간 자연 발효를 하고 있습니다. 저온에서 자연, 네. 자연 발효. 네. 그래서 술의 형태가 와! 이 걸쭉한 거 좀 보세요. 오래된 문헌에 곡물과 누룩을 발효 숙성시켜 여러 번 걸러 술을 빚었다는 기록을 근거로 재현한 백제의 술입니다. 다섯 번에 걸쳐 발효를 시키는 오양주법으로 제조했다니 술에 들인 정성도 대단한데요. 제가 나를 제대로 잡았습니다. 와, 막걸리. 농주. 뿌옇게 발효된 팍주의 진한 술내음과 그 사이로 달큰한 향까지 더해지니 어찌나 좋은지 마음이 자꾸만 콩밭으로 가는데요. 술에 대한 열정과 정성 그리고 시간이 빚은 귀한 술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우리 술을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입소문 타고 있다는데 맛을 보니 그럴만해요. 좋다. 좋아. 그 우리가 전통이라는 말 속에는 계승과 발전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계승과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천년 이상 이러한 술 빚는 방법이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오늘 같이 술 빚었던 수강생분들이 또 제가 했던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술은 전통주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예, 방송 보시고 감동을 받으실 겁니다. 저런 분도 계시구나. 그렇죠?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전통을 위해서 백제의 전통을 위해서 술을 받는 것은 사명감 가지고 왔으니 알겠습니다. 한 잔만 더 먹어야 되겠는데? 저는 술 취스러운 게 아니라 맛이 좋아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 함께 하시는 함께 하는 그런 술이 됐으면 전통술 예. 술이 아니라 전통주 예. 이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의 깊이에서 우러나는 고유한 멋을 가진 공주입니다. 공주의 제민천이라는 개천인데 물이 너무 맑아서 물고기들이 논이는 거 보여요. 와, 저게 뭐 송사리야 뭐야.
익숙한 기억이 저절로 떠오르는 풍경. 이 맛에 공주를 찾나 봅니다. 자, 한의 음악상세에 여러분의 신청곡, 여러분의 참여로 방송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청곡 주시는 분 다 아시죠? 우리 국내 방송 연결해 아주 아쉽다는 거예요. 이 골목에서만 들리는 DJ 방송인데요. 오, 그렇군요. 제가 이 소리만 듣고 좀 찾아가는 길이에요. 어디에 이런 음악을 보내주는 라디오 방송국이 있다고 그래서. 잔잔하게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리, 낭만의 출처를 찾았습니다. 지금 방송 중인가 봐요. 보니엠의 음악 들려봤습니다. 하드콜. 멋진 음악이 흘러나오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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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뵙고 올해 처음 뵙습니다. 작년에 뵙나? 아니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자르셨어? 네, 작년 12월 달부터 했습니다. 12월에? 네. 이거 제대로 스튜디오인데. 네. 공주 토박이의 구수한 입담과 오랜 경력으로 다진 노련함이 만드는 재미 때문에 오 한심한 데면은 중동 147번지 골목을 하염없이 걷게 맡은다는 DJ 허니의 방송입니다. DJ 그때 수십 년 하셨다고 그랬지 않아? 4, 50년, 50년 했다고 봐야죠. 50년? 네. 아, 그리고 뭐 공주 DJ 1호 아니에요? 그렇죠. 1호? 네. 어떻게 이걸 낼 생각을 하셨어? 저희 사업단장님, 그 김관기 단장님이 그냥 밀고 갑시다. 공주에 아주 캡션 밀고 갑시다. 그래서 오케이, 네. 한번 해보자 했는데 해보고 나니까 반응도 좋아요? 예, 반응 좋아요. 그렇게 재민천에 운동하시는 분들 그 음악 나오는 구간만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그 그렇지, 시간 때는. 음악 소리 살짝하면서. 네, 저 밑에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반경이 얼마나 되는데? 요 3부록. 이제 그 147번지가 3부록입니다. 3부록인데, 예. 그 3부록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운동하시는 분은 왔다 가시고 점심 때 식사를 드시고 여기서 음악 신청도 하고 그리고 점심 때 이렇게 음악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음악 감상실이 있어가지고 커피도 마시면서 커피는 셀프니까요. 마시면서 음악 신청하고 그 옛날 음악다방, 음악 감상실의 그 감성을 느껴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외지에서도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음악 여기 가면은 아주 그 이런 거 7080의 팝을 들을 수 있는 곳이다. 낮에 가면은 특히 이제 공주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 여기 딱 이 근처 오셔가 147번지 오셔가지고 음악 듣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벌써 고정 팬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연과 함께 신청곡을 띄우면 DJ 멘토와 함께 음악이 흘러나오던 그 시절의 낭만을 여기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공주에 스며들며 저도 147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봅니다. 좀처럼 할 수 없는 경험에 저도 모르게 즐기게 되더라고요. 자, 헌의 음악 산책입니다. 오늘 제 시간에는 저 멀리 MBC 최주봉 선생님을 우리 방송을 보셨습니다. 자, 최주봉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주봉입니다. 오늘은 저 여기 우리 헌희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국에 음악을 신청하고 싶어서 서울에서 일부러 왔어요. 소문난 분이라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궁금도 하고 그래서 얼굴도 뵙고 싶고 그래서 한번 찾아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147 골목 상인회 준비위원회 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상인 여러분에게 오늘 최주봉이가 음악 신청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주봉 선생님, 작년에도 우리 그 카페 셀브로에서 멋들어지게 멋진 진행을 맡아주셨거든요. 오늘도 저희 그 방송을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카펜터스의 음악 한번 곧 듣고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예. Such a feeling's coming over me. There is wonder in most everything I see. Not a cloud in the sky. Got the sun in my eyes. And I won't be surprised if it's a dream. Everything I want the world to be
is now coming true, especially for me. And the reason is clear, it's because you are here. You're the nearest thing to heaven that I've seen. 역시 그 배우가 하니까 밴드가 좀 달라지네요. 저는 저희 그 지지 갈증에는 좀 딱딱한 면도 있는데, 우리 그 최주봉 선생님이 했으니까 우리 147번지 여자분들 살살 녹았을 거라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네. 마지막 곡 준비하고, 네. 네. 최주봉 선생님 오늘 저희 방송을 빛내줘서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주봉이었고요. 대마기인 길 항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공주 147번지 골목상이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뵐게요. 자, 고맙습니다. 오늘 최주봉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최주봉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헤어짐은 늘 아쉽지만은 함께 듣던 음악으로 이 기억은 계속되겠지요. 제 마음에 이렇게 공주의 매력을 하나 더하며 다시 길을 나섭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여행 재미에 먹는 걸 빼놓을 수 없지요. 복날 다 지나고 찬바람 부는 지금이 진짜 제철인 삼계탕집을 찾았습니다. 시장통에서 34년을 삼계탕만 끓여온 고집스러운 이 맛이 궁금해집니다. 근데 제가 알기에는 이 공주에 가면 이 집에 들리라고 누가 나한테 소문을 내줘가지고 음식 먹으러 왔는데 와보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네네. 산삼이 들어간 배양은 있고 그냥 일반 삼계탕도 있고. 네네. 맛은 서로 다른가요? 일반 삼계탕은 그냥 좀 더 구수하고요. 산삼 배양근 삼계탕은 인삼 맛이 좀 더 진하면서 삼계탕이 더 우려나는 맛? 아, 우려난다. 네. 원래 그런 이 삼계탕 보면 비린내가 나는 경우 종종 있거든요. 네네.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있나? 뭐로 잡아? 저희는 닭을 삶을 때요. 그 신한 천일염. 소금. 아, 신한 천일염 또? 네. 넣고 당귀, 국내산 당귀를 넣어서. 당귀를 집어넣는구나. 네네. 그럼 그 냄새를 잡을 수 있어요? 예, 예, 네. 아, 그래요? 비린내 많이 잡혀요. 비린내 거의 잡힌다? 예예예. 예, 예. 아,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산삼 들어간 거고 삼계탕 들어간 거 좀 맛이 좀 다르니까 어떤 걸 선호해요? 일반적으로 오셔서 삼계탕을 한번 드시고 이제 또 다음에 오셨을 때는 산삼. 예, 산삼을 드셔보시면 이제 한번 드신 분은 그것만 드시더라고요. 산삼만? 네. 아, 그리고 진해서 그런 거야. 네. 진하니까. 그런데 왜 이 집에서 소문난 이유가? 뭔가 좀 특성이 있고 특별한 것이 있으니까 소문났을 거 아니에요? 네. 왜 소문났을까? 아이고. 그렇죠. 저희는 이런 일반 식당은 그냥 닭 삶은 물로 국물로 해드리는데 저희는 아홉 가지 견과류로 갈아서 그 맛을 내고 있어요. 그렇게 잡곡류를 갈아서? 예, 그 육수를 내고 있어요. 그걸 갈아서 육수를 낸다? 예, 그걸로 맛을 내고 있어요. 와, 그럼 맛이 없을 수가 없네. 맛이 있어야 되겠네. 뽀얗게 우러난 국물은 전국 맛집을 다니며 연구한 끝에 만든 견과류 육수. 몸에 좋은 것에 또 좋은 걸 더해가지고 맛도 건강도 다 잡았는데 여기에 동충하초를 곁들여가지고 팔팔 끓여가지고 푹 고아내니 이 계절에 이만한 보약이 또 있을까요? 벌써 그 맛이 기대가 됩니다. 언뜻 간소해 보이지만 삼계탕 하나만큼은 최고라 자부할 만큼 손색이 없습니다. 그 맛을 아는 오래된 단골들이 꾸준히 찾고 있다는데요. 일단 삼계탕 앞에서는 모두 말이 없어져요. 찬바람 부는 날 건강 챙기기에 이만한 것도 없지만은 단골들이 찾는 진짜 이유는 사장님의 진심을 맛으로 알기 때문일 거예요. 비슷한 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누룽지 뭐 삼계탕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비교가 안 되죠. 이거 오래되셔가지고 제가 지금 한 20년 다녔는데 맛은 항상 꾸준하고 진짜 여름에는 여기 앉을 자리가 없어요 사실. 지금은 좀 가을이라 그런지 조금 적긴 한데 여름에는 줄 서 있어야 돼요 한참. 아,
어디서 달콤한 꿀 냄새가 나는데? 꿀 냄새. 어, 이 집은 모양이다. 꿀 냄새 나는 곳이. 안녕하세요. 여기 뭐 시그니처 메뉴가 뭐야? 저희 시그니처 메뉴는 공주 알밤을 이용한 달콤하고 부드러운 크림이 올라가는 밤크림 커피가 저희 대표 메뉴입니다. 밤크림 커피. 네. 한 잔 마실 수 있죠? 달콤한 밤크림 커피 준비해드릴까요? 네. 밤크림 커피. 네. 뭐 그 시그니처니까 한번 먹어. 공주 왔으니까 맛봐야지. 네. 바삐 돌아가는 시장 골목에서 예쁘장한 카페를 만난 것도 색다른데 거기에 공주의 특색을 살린 밤이 들어간 커피를 만날 줄이야. 산성시장을 찾는 즐거움을 하나 더 추가해야겠어요. 이거 하트야 뭐야? 밤. 밤 모양을. 밤 모양이구나. 밤 크림이 올라간 부드럽고 다. 네. 와. 야, 잠깐 맛 좀 볼게요. 이거 아쉽지만 뭐 부숴야지 어떻게. 아주 달달하니 우리 여성들 좋아하겠다. 학생들. 응? 커피 맛은 안 나고 달달한 맛만 나네. 이렇게 크림이랑 커피랑 같이 쭉 드시면 되세요. 그냥 이 카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 카페 한 지는 이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어, 그럼 올해 오픈했어요? 네. 뭐 6개월이면 올해 아니야, 그지? 올 봄에. 네. 뭐 얼마 안 됐네. 그런데 이 가게 하나에다 반을 잘랐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커피 쪽 일을 했었고 그리고 부모님 또 호떡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반반씩. 네, 그럼 저쪽 방에 계신 분이 부모님들이시구나. 네, 옆방에 계세요. 오, 호떡과 커피. 각각의 개성은 존중하면서 가족이 따로 또 같이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산성시장 토지대감인 어머니의 호떡 굽는 솜씨는 이미 입소문이 파닥에 났다고 합니다. 이 가족이 함께 만드는 달콤한 향기가 시장 골목에 가득한데요. 자, 이번엔 어머니의 호떡 맛 좀 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주 이거 뭐 또 영업하시는데 제가 지장을 주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아이고. 지금은 뭐 다 호떡하고 이것도 뭐예요, 종류가? 떡갈비예요. 알밤 떡갈비. 알밤 떡갈비? 예. 야, 이 공주 알밤 가지고 못하는 게 없구나. 어? 떡갈비부터 이것도 뭐 호떡도 뭐 알밤이 들어가요? 예. 여기 밤에. 아, 여기다 이렇게 아, 섞어 가지고 이게 소가 밤이에요. 소가 밤이에요? 예. 아, 이게 밤이에요. 소가. 예. 아, 그렇네. 밤이 들어있네. 예. 씹히는데? 그날 본인이 뭐 드셔보니 어때? 예. 더 먹고 싶은 날은 장사 되는 날이에요. 하나 더 먹고 싶은 날은 장사. 사장님이 드시고 더 먹고 싶다. 예. 그럼 그날은 장사 된다. 예. 근데 그럼 이게 안 땡기면은 장사 안 된다. 장사 안 되는 날. 어, 그래요? 그죠. 진짜 맛있어요. 아유, 아주 좋아. 8년 경력의 바리스타지만은 시장은 처음이라 낯설었는데 든든한 부모님 덕분에 용기를 낸 따님. 그런 딸 때문에 커피에 맞는 호떡을 굽기 시작한 엄마. 각자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 보이시나요? 앞으로 이 가게 운영하시면서 더 큰 꿈도 있고 앞으로 난 이렇게 하고 싶다. 아직 젊으시니까 그냥 여쭙는 거야. 응? 어떠세요? 우리 딸이 이제 욕심은 욕심이 아니고 비전이 있어요. 저희 딸은. 사업성이 있는 비전이 있다. 예,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주는 거.
부모님이랑 함께 저희가 차린 이 가게가 오래오래 시장에서 남는 시장에 지속되면서 시장에서 함께 장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더 크게 다른 데로 옮길 생각 없으세요? 일단은 여기부터 잘 키우는 여기부터 잘 키운 다음에 다른 시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다른 시장에서 다른 시장 뭐 지불에 군듬 내 먼저 좀 보고 옆에다가 공주에 왔다면 꼭 들려야 할 곳 태화산 자락의 마곡사를 찾았습니다. 춘마곡, 추갑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봄의 마곡사, 가을 갑사. 전 근데 봄, 가을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곡사에 잠시 들려봤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마곡사를 저를 안내해 주실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저 위에 올라가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나? 한번 올라가 보죠. 삼국시대인 640년 창건한 마곡사. 세월 따라 변해온 모습이 오히려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70여 개의 사찰을 관장하는 큰 사찰다운 위용이 느껴지네요.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네네네. 최주봉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한번 왔고 몇십 년 만에 마곡사 처음이에요. 네, 오늘 또 이번 두 번째 왔는데 전 마음에 드는 게 화려하지 않아서 좋다. 마곡사의 그 관람 포인트가 천년 고찰이지만 화려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이 마곡사는 2018년도에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전국의 7개 절이 유네스코에 지정이 됐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네. 그 바로 천년 고찰이지만 화려하지 않다는 점이 어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뿐만 아니라 마곡사 일원 전체가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서 경치까지도 보호 대상이라고 하니까 아유 더 경건해지는데요. 와. 마당의 석탑이며 지붕 초막까지 어떤 역사를 품고 있을지 하나하나의 경외심을 갖고 보게 되네요. 대광보전이라고 써 있어요. 다른 데는 대웅전인데, 네, 그죠? 여기 마곡사는 대광보전, 대웅보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대웅보전도 있구나. 네. 여기는 이게 보물입니까? 아니면 국보입니까? 그래서 마곡사에는 앞에 보셨던 5층 석탑, 또 대광보전, 대웅보전, 영산전, 은리다란이 겸 금리다란이 겸 해서 7개가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7개의 보물. 네. 보물이 꽤 많네요. 네. 마곡사는 곳곳에 재밌는 전설도 품고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2층 같지만은 사실 단층 건물인 대웅보전. 그 안에 유난히 눈에 띄는 쌀이나무 기둥이 전설의 주인공입니다.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이 대웅보전의 기둥을 몇 번 돌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많이 돌면 극락으로 한 번도 돌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대요. 매끈매끈해. 그 염라대왕 이야기를 저희만 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음 재판으로 안 가시고 극락을 가시려고 여기를 열심히 돌은 흔적인 것 같아요. 야, 그렇죠. 매끈매끈. 네. 네? 야, 난 열 번 돌았으니까 극락사기로 가겠지. 네. 사찰은 시대마다 중생의 아픔을 끌어안고 위로해 왔었는데요. 백범 김부 선생의 피신처가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여기 그럼 백범 선생님이 기거하던 곳인가요?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랑 인연이 있는 건물인데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화가 나서 일본인 장교를 죽이고 인천 형무소에 잡혀 계셨다고 해요. 그때 사형을 집행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고종 황자가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편지를 쓰셨다고 해요. 고종 황제가? 네. 네. 그 후에 백범 금구 선생님이 탈옥을 하셔서 전국을 돌아다니시다가 이곳 마곡사에서 원종 스님으로 계셨는데요. 스님으로 계셨어? 네. 그때 기거하던 건물이 없어져서 새로 건물을 짓고 백범당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정직해군요. 네.
선생의 은거지가 되어준 마곡사. 이후 만주로 건너간 선생은 임시정부의 수장이 되었고 해방 후 다시 마곡사를 찾았다고 하니까 이곳에서의 시간이 소중했던 것이죠. 사실은 이 마곡사 경내보다 이 마곡사 경내에서 걸어서 산속으로 한 15분 정도 들어가면 백년암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는데요. 백년암. 네, 그곳에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좀 더 많이 기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아주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존해야 할 그런 장소면 네, 오늘 아주 마곡사 와서 유익한 말씀 전해주시고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을 품어둘 것 같은 고요한 산사 마곡사입니다. 자, 1박 2일 동안 공주 여행 다 마쳤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에이, 잘 보셨죠? 고맙습니다. 저는 한 편의 시를 만난 듯 아주 감동적인 여행이었습니다. 공주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을 아주 따뜻한 사랑과 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들의 활력에 찬 모습을 보고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보존하려고 하는 공주 사람들의 그 모습에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공주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새로운 지역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기에 소중한 것들도 있지만 또 계절에 따라 변하기에 더 아름다운 것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 자리한 그 마음을 지키기에 진심이 통하고 발전하고 변화하는 서로를 응원할 수 있는 거겠죠. 이미 우리 곁엔 작은 미소에서 시작된 더 큰 행복, 공주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이 있습니다.